기타나 색소폰 등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악기 공유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사용하던 악기를 기증하면 전문가들이 수리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학생 1인 1악기 사업인데요. 유명 음악가들도 나눔 릴레이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해 기부 물품서를 작성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10여 년간 사용하던 매키 믹서를 기증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악기 배움을 지원하고자 유명 인사들의 악기 나눔 릴레이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들국화 보컬 가수 전인권 씨는 2년 전부터 악기 기증을 해오다 나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이제 믹서를 보면은 이제 서로 아 이렇게 한 뭐 6인조면 6인조 밴드가 모여서 아 이건 소리 이거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또 쳐보고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연습해보자 또 녹음해서 들어보고 아 이거 좀 다시 또 해보자 뭐 그런 그런 마음으로 기재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기증합니다. 학교를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공유 사업으로 기획한 겁니다. 저는 교육 공유로 굉장히 작지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뭐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함께 집에 있는 쓰다가 아직 안 쓰고 있는 묵혀둔 장롱 속의 악기를 꺼내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된 악기는 낙원 상가로 이동합니다. 접수된 악기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전문가에게 직접 수리해 사용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악기 전문 상인들은 재능 기부에 동참한 겁니다. 사실 뭐 악기라는 그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좀 뭐 좀 저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생 1인 1악기 교육을 위한 악기 나눔은 가수 전인권 씨를 시작으로 지휘자 금난세 등 문화예술 교육계 인사들도 악기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증을 원하는 일반 시민도 오는 6월 15일까지 서울 지역 아름다운 가게나 낙원 상가 내 나눔 가게를 방문해 악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